한화 사령탑에 선임된 김경문 감독이 정확히 6년 만에 프로야구로 돌아왔습니다. 번번이 우승 문턱에서 좌절했던 2등 징크스를 한화에서 풀어내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김경문 감독이 두산과 NC, 대표팀에서도 달았던 74번이 새겨진 주황색 독수리 유니폼을 입습니다. 지난 2018년 NC를 떠났던 6월 3일. 공교롭게 6년이 지나 같은 날새 출발선에 섰습니다. 2008년 베이징에서 금메달을 합작했던 유현진이 다시 만난 스승에게 꽃다발을 전했습니다. 행운의 7과 애운의 4.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는 신념은 변함없지만 한국 시리즈 정상 문턱에서 4번 모두 좌절했던 불운은 한화에서 꼭 털어내고 싶습니다. 2등이라는 것이 저 자신에게는 많이 좀 아픔이었고 꼭 이거 하나 이길 수 함께 팬들과 함께 꼭 우승에 도전 또꼭 우승을 하고 싶습니다. 8위에서 넘겨받은 올해 목표는 일단 가을 야구입니다. 코칭 스태프는 그대로, 한번 믿으면 뚝심을 갖고 믿어주는 선수 기용 스타일도 그대로. 하지만 팀워크를 위해 선수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생각은 바뀌었습니다. 네, 때에 따라서는 형님도 되고 또 어린 선수들한테 또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그 선수들이 좀더 야구를 현장에서 좀 편하게 할수 있도록 그렇게 잘 준비하겠습니다. 김경문 감독은 선수들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도 개인이 아닌 팀을 가장 먼저 강조했습니다. 뭐 너무 높게 볼 필요도 없고 하나씩 하나씩 우리 팀들 하나씩 하나씩 단계를 밟아가지고 마음만 한 곳에 모여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보다는 우회할 수 있다. 오케이? 하지만 김 감독 앞에 놓인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한화는 2010년 이후 5명의 감독이 성적 때문에 중간에 옷을 벗었고, 최근 5년 동안 최하위 3번에 2번은 9위에 머물렀습니다. 현역 최고령 감독으로 새로운 도전에 나선 김경문 감독은 KT전 이후 친정팀인 NC 두산과 차례로 만납니다. YTN 이경재입니다.